지금은 그나마도 분장을 해서 이제 화장을 했으니까 좀 볼만하지. 엄마 세수하고 나면은 밥맛 떨어지게 생겼어. 아니 저녁에 신문지도 퍼놓고 해야 돼. 아유 저 가시나 저 밥맛 어떻게 생겼어. 아유 자녀 경례. 저도 이제 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노래 한곡 해볼게요. 열심히 그냥 못해도 박수 좀 많이 주세요. 시골도 전화를 한다고 대답을 안 하고 그래요. 대답 좀 해봐. 어, 그렇지. 꼭 뭐 찔러야 뭐가 대답이 나오냐. 아이고, 참. 자, 다시 한번 접하치고 경례. 그 봐, 박수 소리가 적으니까 음악 소리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오빠야, 언니들이야, 너희들이 큐! 한번 해봐, 노래 나오게. 어. 자, 음악! 예, 다시. 저것도 귓구멍이라고. 하자! 나보라 그래. 없지? 어? 엄마 거기도 남자 복 터졌시오? 아 내가 오늘 처음으로 내가 남의 남자 다리랑 걸어봤네. 내가 얼마나 굶었으면 이럴까. 세상에 불쌍하지도 않네. 아유 박수 한번 쳐봐요. 세상에 불쌍한 게. 앞으로 내가 남자를 너무 내가 이거를 야 오늘 내 이거 너희들 안 줄 거야.
왜 안 주는지 알아? 모르지? 나도 이제 굶었으니까 나이가 젊잖아. 이거 가지고 남자 사먹는데 썰라고 그래, 지랄아. 너희들 오늘 뺏어가기만 하면 안 오. 자진껏들이 물어 뜯어버릴 거야, 내가, 씨. 어? 아, 지랄, 연별, 불알도 불알 같은 거 갖고 들고 다니지. 젖도 젖 같은 거 갖고 흔들어야, 씨. 내가. 아! 내가 미치겠다. 아이고, 가시나가 저동아리가 너무 가졌다잉.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또 웃더라고. 이 언니도 봐봐. 그러니까 좀 엄마 세상 붙여가리고 웃네. 그렇게 쑥스러워요? 근데 밤에는 어떡한디야? 그렇게 쑥스러워가지고. 야, 나 오늘 진짜 처음으로 내가 남자들 오늘 다리 한번 탁 끌어봤네. 그러고 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좋지? 그 봐라, 그 봐라. 아이고, 싱싱한 데다가 내가 얼마나 굶었는지 알아? 오늘은 또, 아이고, 세상에 내가 목욕탕에서 아주 그냥 소금으로 팍팍 아래 위로 다 깨끗이 닦고 왔네. 어쩌면 짤지도 몰라. 어메, 세상에 내가 어쩌면 이런지 모르. 내가 또 이런 소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웃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시나 더 잘하라고 박수! 노래 한 곡 더 줘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아는 노래 있으면 이제 같이 따라 해요. 헤이, 엄마, 아이고 멋지네. 내가 배달을 가야 되나?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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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어디 좀 핸드폰 바로 한번 걸어보자.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내가 못 살겠다. 엄마 오른쪽 다리 더 그런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엄마 돈 뺏길 것 같이 생겼나 내가 엄마야 저게 떠난다 떠난다 어메 상감마마 어째 그냥 아이고 내가 어제 보태주게 생겼구만 그래도 돈은 있는 거 없어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한 번만 안아주고 가지 나를 갖다가 아이고 한 번만 안아줘 아이고 아이고 내가 오늘 남자 복 터서 지랄아 씨 야 너 같은 거 쳐다도 안 봐 아이고 내가 오늘 앉아갖고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어미, 어이! 아, 지랄해, 씨. 야, 불알 굳어. 아이고, 야! 아이고, 덜렁덜렁하기만 하지, 지랄 씨. 힘도 없게 생겨가지고. 아, 씨. 아이고, 내가 아무리 조선팔도 세상에 남자가 없어도, 야, 너 같은 건 안 먹는다고 끼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이래봐도 조동아리는 내가 청와대요. 그래서 내가 골라 먹는 데는 재주가 있는 여자야. 내가 얘기해놓고 내가 살에 걸리고 웃고 난리 나네. 아이고 세상에 가시나가요. 나는 거지한 지 얼마 안 됐시요. 1년도 안 됐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런데도 잘하지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박수 한번 크게 쳐서요. 그치. 그러고 보니 전부 다 미남들만 있고 미녀들만 있네. 나는 쪽도 못 쓰겄다. 그러고 보니까는 자 이쯤에서 우리 있잖아. 그건 전부 다 그냥 아는 사람이고 여선 다 매겠지. 어쩌노 그러면 노래나 부를까? 이게 더 낫겠다. 이것이 내가 물건 파면 뭐해 그지? 물건 팔면 수준 떨어지고 내가 값어치 없게 생겨 보이잖아. 그지? 고급스럽게 생긴 년이. 가끔씩 내가 다리는 쩍쩍 벌려도 내가 물건은 안 파네. 왜 그러냐면 고급스러운 여는 여성 가끔씩 팔아도 물건은 안 파네. 엄마 세상에 또 멋진 남자가 엄마 나 알아요. 엄마 세상에 오오오 한번 하나 엄마 막 밀어내네 지랄에 메리치같이 생겨갖고 지랄에 영어로 메리치 한 마리 돌아다니다니 저게 메리치인가 보다. 아이고 참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이고 복 받을겨. 그래도 잘한다고 박수 치는 거죠? 어? 그죠?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이쯤에서 저기 저 또로또 여왕 해가지고 저 가수 모증애라고 돼 있죠? 예, 인생 노래가 참 기가 막힌 노래가 있네. 어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어메 모정에 성공했다. 에이. 아따 세상에 모정에 성공했어. 영월이 오기를 잘했다. 세상에 또로또 가수 모정의 인생. 저분이 노래를 35년을 노래하신 분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배웠네. 그래서 내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나는 가수가 아니더라고. 자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눈을 감고 감상을 하든지 아니면 막 그냥 엉덩이 대가도 그냥 의자에 대고 엉덩이를 살짝 비비든지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가자. 아이고 디스코 박수 마이크 올리고 돌아 일러 나 여기 영월에 왔어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 나에게 묻지를 말아 네 인생 I don't know.
저녁에 한번 줄게. 저렇게 달래놔야 돼. 그래야 또 장사를 잘하거든. 말을 잘 들어 처먹어 저것이. 여자는 때로는 여시가 돼야 돼. 왜 여자는 입이 두 개인지 알아? 낮에는 밥 먹고 있잖아요. 하고 밤 되면 요것 한번 쫙 써먹고. 아이고. 요걸로도 한번 쫙 빨아먹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여자는. 그렇게 여시가 돼야 돼. 여시같이 생겼지 내가. 아니요? 어 맞아? 저놈도 맞아. 아이고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오늘은 진짜 내가 많이 벌었다. 지라 이렇게 참 가시나를 갖다가 참 싸가지 없게 만든다 은희 오빠들이. 응. 다 은희 오빠들이 나를 배려놨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돈을 자꾸 주면 가시나가 싸가지 없이 놀잖아요. 자꾸 거짓말하려 그러지. 지구사 안 붙어있고. 저는요 진짜 거지팔자, 진짜 거지팔자인가 봐. 나는 생긴 건 이렇게 멀쩡한 생겨도 전생에 내가 거지였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도 거지짓을 하지. 난 거지하니까 진짜 좋아 나는. 누구 줄 거 없잖아. 돈을 받아 먹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세금 낼 일도 없어. 내가 방 없으면 저 다리 밑에 가 자면 돼. 나는 돗자리 하나 깔고. 그때 내가 심심하면 내가 하나씩 부르게 연락처에서 다 주고 가 나한테. 그때 내가 한 번씩 마음에 드는 거 내가 한 번씩 다 해야 끌어안고 내가 한 번씩 따먹을 테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따먹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 따먹는 거야. 알았지? 아이고 우리 엄마 좋아 죽네. 따먹혀봤구나. 엄마 그지? 따먹혔지? 응? 오빠 멍해? 갑자기 날이 들어갖고 뭐 삥 한가봐. 아니 따먹혀갖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나봐. 정이나 주지 말지. 디스코랑 갑시다. 근데 엄마야 세상에.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난타 한번 할까요? 난타를 한번 하자. 난타 한번 하고 정이나 주지 말지 하나 하자. 저 가시나 저 뻗었네 하나 저거 피곤해가지고. 아이, 에? 먼저? 뭐를 하라고? 정이나 주지 말지? 근데 오빠 네가 왜 관리하고 그래 나를? 언제부터 거지를 관리하게 됐어? 아이고 또 이제 내 매니저 하나 생겼다. 돈 좀 있어? 어? 뻗은 그런 지사정이고 그 남의 사정까지 생각하냐 이씨. 아이고 돈 좀 있나 보다. 나를 갖다 관리하는 거 보니까. 자 이제 우리 그러면 난타 한번 해요. 복순이도 나오고 다 해. 알았지? 살살이 단장님 어디 갔어? 나한테 요거도 먹더니 도망갔다. 빨리 와 이제. 우리도 이제 또 즐거움을 줘야지 뭔가가. 우리가 그냥 북치고 장구 칠 때 내가 이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애군 액사를 내가 다 걷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시나 귀가 딱 섰잖아. 봐봐. 귀가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나는 내 귀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여러분들의 모든 애군 액사를 내가 다 걷어가기 위해서 내가 뭐 북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마음속으로 빌고 박수를 쳐야 돼. 그래야 내 몸속에 있는 잡신들도 다 도망가게 돼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어이? 대답 좀 해봐요. 안 그래요? 아이 지랄. 그렇다고 해. 자 우리 이제 어이? 아 이거 다 주고 간다. 자 우리 난타 한번 합시다. 예. 어망. 봐라 저 봐라 저 캐캐들에 봐라 저 아이고 내가 진작에 얘기했지 저 맞다가리가 없는 생긴 게 아이고 저 캐캐까리 제일 캐캐거린다 저 제 젊은 것이 제가 35이고 내가 31거든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하자 아이고 저 내가 노인 애들 저 때를 잡아버려야지 내가 저 오늘 잡아가지고 내가 기절을 시켜버릴 거야 내가 나는 한 번 할수록 기가 더 생기거든 그러니까 나를 이기먹으려면 해보라고 나는 왜 뭐가 잘못됐나 봐뭘 하면 할수록 힘이 더 생기니 어떻게 하면 좋대요 이거를 어디다가 다 풀어갖고 살아야 되는데 한 열 남자는 내가 데리고 살아도 내가 무방할 것 같아 자 한 번 더 하자 우리 한 번 더 하자 그지? 엄마 내 차에 가서 목탁을 갖고 올걸 그랬네 자 한 번 더 해 아유 자 신나는 거
어머 세상에 사진도 봐가지고 돈도 주시고 오늘 내가 뭐 어젯밤에 내가 꿈을 잘 꿨어 한만캐도 저기 또랑이 용이 한 마리 막 돌아댕기고 내가 용을 타고 내가 돌아댕겼다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저도 저지만 우리 단원들 진짜 고생하잖아 이 더운 날씨에 진짜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들 웃겨주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예 거지들도 또 겁수가 있어요 거지들도 지금 분명히 알으셔야 돼 우리는 A급들이 왔구만 저 봐봐 헬렐레 해도 꽃순이는 그냥 죽네 죽어 아이고 지랄아 그러고 장가 가서 여자 그늘이겠냐 아이고 자 이참에서 정이나 주지 말자 하나 갑시다 박수 쳐야죠 박수 그래 머리를 장시 아이고 또 이쁜 언니가 오셨네 어디서 오셨시오 아 양평에서 여기까지 뭐 보러 왔다고 거지 보러 세상에 할 일도 없어 거지 보러 여기까지 오고 여기 다 어디서 왔대요 근데 전부 다 떼거지로 나는 혼자 거지지만 전부 다 떼거지로 왔네 떼거지로 떼거지로 뭔 구경 났다고 뭐 볼 거 있다고 여기까지 왔대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이놈은 가시나 저 두 마리도 야물어 내가 생각해도 깜짝깜짝 놀래 내가 자 정이나 지지 말지 갑시다 디스코로 빵빵 때려요 아싸! 마이크 올리고 가면 아미새로 가자 아미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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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못 받았는데 근데 이 집 집구석은 좀 시원찮다 어디 그냥 전부 다 입이 다물어져가지고
아 세상에 저는 조개가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찢어진 것들이 많아서 이제 앵콜 소리가 잘 나오네. 이거 다시 한번 해보자. 어, 고추들끼리 한번 앵콜. 한번 더 앵콜. 아 진짜 죽도 못 잤었어. 어저께 마누라들한테 길을 다 뺏기고 왔나.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냥 대답하는 게 시원찮대. 여기는 다시 앵콜. 그 봐라 보고 듣고 배워라 좀. 아이고 사람은 뒤질 때까지 배우는 거요. 맞죠 안 맞죠? 맞죠? 응,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 다시 앵콜. 어, 이제는 이거 살라고 기를 쓴다. 앉으려고. 사람은 저렇게 반동심이 있어야 돼. 맞아 맞아. 전이 더 좋아 죽네. 어디서 왔어? 되게 이쁘게 생겼네. 지랄아 너 니 혼자 왔냐? 안 그럼 부킹시켜줄게 내가. 이거 쓸만한 것도 많어. 저봐 선글라스 다 끼고 있지. 여봐. 오마야 전부 다 잘생긴 것만 있네. 내가 이따 부킹시켜줄게. 알았지? 근데 네가 돈을 쓰나 안 쓰나 봐가지고 내가 나도 한다. 내가 대급하게 그냥 가는 거 아니여. 알았지? 네가 돈 많아 해도 다 꺼주면 내가 이따 봐가지고 하나 다리 하나 탁 걸게끔 내가 하나 해주고. 아유 아? 고봉이 오빠 나올 거야? 나 물건 봐. 그러면 제가요, 어, 내가 여기 나온 임무가 있잖아. 어, 이봐라, 세상에, 이 뭐요. 아침에 뽀얗, 뽀사시 해갖고 왔는데, 미친년 다 돼버렸다, 금세. 어,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어, 먹고 살려면 어떻게. 우리는 돈 5천원, 만원 쓰면은 우리는 땡큐, 땡큐. 오늘 저녁에 한번 주겠습니다. 땡큐.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 오늘 내가 간단하게, 이 행주비는 아시는 분, 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언니밖에 없어요.